굉장히 긴장되는 곳이었군요. 제가 아까 오프닝에 봄이니까 사랑 노래를 해야겠다고 사랑 노래를 했는데 사실 봄 하면 사랑이 조금 뭐 진부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이제 곡이 있는데 이 곡들은 좀 봄을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봄 하면 막 사랑, 설렘이 생각이 나고 가을을 생각하면 뭐 쓸쓸, 뭐 이별 이렇게 좀 생각이 되잖아요.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봄이라서 막 더 쓸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. 나만 뭔가 외롭고 뭔가 따뜻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한 곡은 제목이 나에게도 라는 곡이에요. 그래서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? 나에게도 봄이 올까? 그래서 이 곡을 제가 겨울에 만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종종 봄에 이제 공연을 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밖에 꽃이 조금 피기 시작했는데 혹시 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마음의 봄이 찾아오지 않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나에게도 누군가 말하는 볕이 들 날이 있을까? 나에게도 누군가 말하는 눈부신 날들이 올까? 아직 나의 꿈은 찾아오지 않았다. 큰 소리쳐도 사실 말야 나에게도 좋은 날.